한국의 조각보 보자기는 우리나라 여인들의 교방공예이고 한국 여인들의 사랑과 정성, 아름다움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여인들은 이제 그때는 가구가 없었으니까 이런 옷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천으로 보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싸면 이불보, 옷을 싸면 옷보, 책을 싸면 책보. 저는 이거 바느질이 굉장히 저를 수련하는, 단련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바느질을 시작했을 때 제가 마음이 안정되면 바늘 땀이 굉장히 곱고 이뻐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하고 편안하지 않을 때 바느질을 하면 바늘 땀이 이쁘지 않아요. 곱지 않아서. 옛날에는 실용적인 생활 필수품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런 거를 많이 안 쓰니까 지금은 이제 작품으로 만들고 있죠. 항상 절제하고 비우고 그렇게 검소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려는 그런 정신은 항상 있어요. 제 마음에 그거는 항상 그 화두를 붙잡고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꼭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다는 그 말이 가장 한국의 전통 문화에 맞는 꼭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